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학생들의 축제인 제17회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작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1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참가자. 곧이어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영혼을 담은 열정적인 무대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구성진 판소리를 뽑아냅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국악의 맛깔스러운 감성까지 그대로 표현합니다. 현란한 손동작으로 어려운 피아노 곡을 거침없이 연주하며 심사위원들 앞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중간에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틀린 부분을 당황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그게 좀더 인상 깊었어요. 17회째를 맞는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전국 각지 142개 팀, 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영상 예선을 거쳐 30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습니다. 국악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단체 부문으로 나눠 펼쳐진 이번 콩쿠르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못지않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수준 높은 기량으로 심사위원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연주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연주를 완성하는 그 모습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부문별 심사 결과는 내일 저녁 6시 TJB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